안녕하세요, 황구민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오전 10시경에 망원 선착장에 가서 오랜만에 카약을 띄웠습니다. 지난달 11월에 카약 동호회 회원들과 일본 큐슈 미야자키현에서 그 해외 원정을 갔다 왔는데요.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카약을 타는 겁니다. 며칠간 계속 추웠죠. 오랜만에 날씨가 따뜻해서 나왔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카약을 타지 말까 했는데 그래도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날씨는 따뜻했지만 물은 굉장히 차가웠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저렇게 지금 빨간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 저게 드라이슈트입니다. 방수복이에요. 잠수복이기도 하고요. 저 상태로 그대로 물에 들어가도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것을 입고 하지 않으면 물에 빠졌을 때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카약을 탄다면 필수품입니다. 유명 회사 제품이 보통 120에서 200만 원 정도 하고요.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중국제 제품으로 약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선합니다. 예. 아무튼간에 이렇게 혼자 주로 많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 장비를 꼭다 갖추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양대교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 계획은 신행주대교 선착장까지 가는 게 목표였는데, 오랜만에 카약을 타다 보니까, 근육 상태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아서, 계획을 바꾸어서, 늘 가는 방화대교, 거기까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네, 마곡철교네요. 보다시피, 저렇게 앞에 액션캠을 달고 다닙니다. 저거, 원래는 저거 하나만 달고 다니는데, 제가 이번에 새로 소니 X3000이라는 액션캠을 구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행용으로 쓰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액션캠하고, GoPro4를, 지금 이게 카약용으로 쓰려고 해요. 네, 이렇게 보다시피 물이 잔잔했고요. 이렇게 배도 있어서 한번 근처에 가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액션캠을 두개 쓰다 보니까, 이런저런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드론도 사겠죠. 시간 문제겠지만 아마 내년쯤에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요런 데 와서 드론도 띄워서 좀더 멋진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계획대로, 계획은 아니죠. 두 번째 계획대로 이렇게 방화대교 옆까지 와서 의자도 펼쳐놓고 한 20분? 30분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거의 1시 가까이 될 때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쉬면서 주변 경치를 봤고요. 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춥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다시 망원 선착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맑아 보이지만 초미세먼지가 나쁨 단계였어요. 그래도 하늘은 맑네요. 지금 허리에 지금 스프레이 스커트라고 이렇게 저걸 채우고 있는데, 허리 아래쪽 카약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일종의 방수 스커트입니다. 지금 망원 선착장 쪽으로 가면서 패들질을 열심히 하고 있죠. 요때부터 바람이 좀 불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에 5m/s의 바람이 예보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뒷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도도 좀 일렁이죠. 저 마곡철교에서 지금 저쪽에 지금 전동차 하나가 오고 있네요. 이렇게 액션캠을 두개 쓰다 보면 다양한 앵글을, 찍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뒷바람을 맞으면 카약을 타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배 방향이 계속 바뀌어서 오히려 더 힘들어요. 차라리 맞바람을 뚫고 나가는 게더 힘이 듭니다. 자, 가양대교를 통과하고 있어요.
자, 뭐 이렇게 주변 경치도 찍어 보고요. 혼자서 즐겁게,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예요? 뭐 2020년 완공 예정이라는데 거의 다뭐저 보입니다. 이제 오른쪽하고 왼쪽 그 끝단만 완성하면 될것 같아요. 웅장하네요. 자, 열심히 또 목적지까지 갑니다. 자, 월드컵 대교 통과하고요. 성산대교도 통과합니다. 성산대교 통과하면 바로 망원 선착장이 있습니다. 망원 선착장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겨울에는 물이 굉장히 깨끗한데 보다시피 저렇게 거품도 있고 선착장 아래쪽에 이끼도 있어서 조금 불쾌했어요. 신발도 신고 카약을 들어서 어느 정도 위에 올려놓습니다. 혼자서 셀카도 찍고 아주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고프로로 한 바퀴 돌려봤어요. 날씨는 맑아 보입니다. 지금 카트에 바퀴를 달아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카약 카트라고 해요. 하여튼 그 위에 올려서 카약을 이제 주차장에 있는 제 차까지 이동을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카약은 고형 카약이 아니고요. 텐트처럼 이렇게 분해가 가능한 포딩 카약이라고 합니다. 패더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카약이에요. 여간에 이제 지금 이제 썼던 각종 장비들을 다 벗어서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넣어야 됩니다. 요렇게 잘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말리고 있습니다. 방수복도 말리고요. 자, 요렇게 분해해서 프레임도 빼고요. 자, 아무튼 다음 카야킹에서 뵙겠습니다.